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혜씨입니다. 일본 진출 1년 만에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에 성공한 소녀시대. 총 14만 명을 동원하며 일본 최고의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사실 걸그룹 중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요? 거의요? 맞습니다. 소녀시대는 탑입니다. 일본 연예계 최고의 탑스타들이 수많은 방송을 통해 소녀시대 팬을 자청, 우수한 패러디를 만들어낼 정도니까요. 한편 세계 3대 프로듀서로 유명한 테디 라일리의 참여로 소녀시대가 국내에서 1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3집 앨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는 컴백에 앞서 3집 타이틀곡 더 보이즈의 티저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컴백을 앞둔 소녀시대 한류 드림 콘서트 현장 미리 만나볼까요? 저희가 경주에서 수학여행 되게 많이 오잖아요. 옷도 하고 갑전 티켓도 하고 오랜만에 경주에 와서 너무 좋은데 오랫동안 식사 가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있는 동안에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는 소녀시대. 그런데 어쩐지 효연 씨는 다른 걸 준비하는 것 같죠? 소녀시대도 군것질을 하나요? 소녀시대 하루에 500칼로리만 먹고 산지 안 됩니다. 한 끼에 500칼로리. 하나! 이제 장난은 그만! 리허설 무대에 올라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가 수영아요? 아유, 참내 미안. 오빠! 드디어 과자를 혼자 갖게 된 수영! 열심히 먹습니다. 수영아. 아니, 괜찮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수영씨 많이 배고팠나 봐요. 배고픔은 잠시 뒤로 먼지 무대를 위해 리허설에 열심히 소녀시대 멤버들 언제 장난을 쳤냐는 듯 진지하게 리허설에 임하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